인천시는 지난 2013년 비정규직 없는 인천시를 선포했습니다. 인천시와 시사나 공사, 공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건데요.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이야기입니다.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얻었을 경우 정규직은 휴직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교통공사의 2019년 단체 협약서입니다. 신체, 정신상의 장애를 입었을 경우 1년, 업무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을 경우 2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화와 시설 정비 등 업무직 직원들은 이 휴직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임단협에서 정한 휴직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들은 암이나 뇌출혈 등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에 걸릴 경우 퇴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시절의 차별을 겪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 일반직과 업무직에 대한, 그분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 한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인데 회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한 가정이 파탄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뇌출혈 등 질병 진단을 받은 직원 2명이 휴직을 인정받지 못해 회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노조는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며 이 같은 차별 조항을 없애줄 것을 사측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의 입장은 거절. 인천교통공사 노조는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내용인 만큼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반직, 업무직 모두가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현장으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생명 안전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교통공사의 직원 수는 약 2,500명. 이 중 약 900명이 휴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도 건강과 안전에 대한 내용만큼은 노동자 모두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비정규직으로 있었을 때 어떤 차별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빨리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고, 특히 이제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평등하게 보장되는 것이. 이에 대해 인천교통공사는 업무직 직원들도 최대 2개월 휴직을 할 수 있다며 통계상 일반직 1명이 병가를 낼 때 업무직 14명이 병가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단협에서 보장하는 수준의 휴직을 인정할 경우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인원 과다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노조와 해당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비정규직 없는 인천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